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가 북한 최고 재판소로부터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이름이 배준호인 배 씨에 대한 재판이 4월 30일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고 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를 감행한 배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형량은 2009년 은할리와 로라링에게 선고됐던 노동교화형 12년형이나 2010년 아이잘론 말리곰스에게 언도된 노동교화형 8년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높은 형량은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대화를 압박하려는 북한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늘 북한에 케네스 베 씨의 사면과 석방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배 씨와 몇 차례 접촉한 결과 배 씨의 혐의가 정당한 것인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재판의 투명성과 절차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 씨가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추진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외교 채널을 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 씨 석방을 위한 특사 파견 계획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북한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알려왔다며 북한이 석방하기만을 촉구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 칸리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길은 열려있지만 이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나입니다.